제가 여름에도 한번 브이로그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스윗 아틀리에라는 곳에서 마카롱을 주문을 해서 왔습니다. 저번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꽤 오랜만에 마카롱이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어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요거. 크림 브릴레랑 고구마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피나콜라다도 궁금하긴 한데 이건 저희 동생이 주문을 한 거라 이거는 먹지 않을 거고 어쨌든 오늘 저는 요 크림 브릴레랑 요거 이렇게 두개 먹어볼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오늘은 루비가 최근에 조금 많이 북실북실해서 이발을 할 예정입니다. 루비 다 하고 나면 트릿 줄게. 알았지? 루비 미용 다 했어요. 완전 털쪄 있었는데 의외로 빼빼합니다. 날씬이에요. 잘했죠? 잘했어, 루비. 아니야. 먹었잖아. 아니야, 먹었잖아. All done. All done, Ruby. 제가 지난 한 2주간 열심히 냉장고 파먹기를 하면서 마트를 잘 가지 않았는데, 이제 마트를 가도 필요한 것만 사왔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이들이 차례대로 아프기 시작하면서 강제 또 냉장고 파먹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일 눈이 온다고 하기도 하고, 집에 냉장고도 좀 채워놓으려고, 이제 HMart 가서 플렉스하고 왔어요. 근데 냉장고 상태는, 별로 비워진 것 같지 않아요. 냉동고가 조금 그래도 많이 비워진 편이긴 한데, 이 이상으로는 사실 저희 집은 좀잘안 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빨리 한번 장바구니 하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공항에 남편을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해볼게요. 우선 쌀두 개. 저희가 예전에는 늘 40파운드짜리 큰 쌀을 사 먹었는데 제가 한번 약간 쌀벌레에 한번 학을 띄고 이거 쌀벌레가 어떻게 막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에어타이트 되는 그런 통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약간 15파운드, 20파운드짜리 되는 쌀을 사 먹고 있는데 최근에 이튼이가 좀 약간 밥을 많이 먹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금방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0파운드짜리 사지 않고 그냥 15파운드, 15파운드 이렇게 두 개. 요거는 불고기 미리 양념되어진 걸로 사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념된 게 가격이 더 싸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충동구매품. 약간 생크림 안에 크림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톰양꿍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만한 태국 톰양꿍 맛 라면인데 이게 한국 라면에 비해서 면발이 약간 육개장면 면발이기도 하고 그
톰양꿍 먹을 때 그 약간 신맛이 좀 비슷해서 저는 맛있더라고요. 약간 가볍게 배고플 때 먹기에 좋은 것 같아서 좀 안 먹은 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왔어요. 그리고 배, 간장, 메추리알. 제가 메추리알이 이렇게 캔에 들어온 걸 한 번도 사보지 않았는데 어떨지 궁금해서 샀는데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옹치 두 개, 된장. 요것도 충동구매품. 떡볶이 뭐 그런 거 사왔고, 두부 두 개, 정경채, 연근, 이랑 곤약, 우파, 맛살, 리피스 맛, 쭈쭈바, 그리고 팽이버섯, 무, 양배추. 그리고 신기하게 뭐 지금은 사실 시즌이라는 게 거의 뭐 무의미졌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참외가 있더라고요. 참외 맛있어 보여서 우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외를 사왔습니다. 국거리용 고기, 그리고 직화짬뽕, 냉동 우동면.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그 인스턴트 중국 핫팟 마라탕을 먹을 때 이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보기는 한 것 같은데 사보진 않았는데 요리 세일을 하더라고요. 마침 이렇게 눈앞에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집 가면 요거 좀 잘 시켜 먹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와봤어요. 지금 안 해먹더라도 이게 2021년까지거든요. 그 안에는 해먹겠지 싶어서 우선 하나를 사와봤습니다. 맛있으면 종종 해먹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거 해먹을 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 때 핫팟 해먹으려고 요거 샤브샤브용 고기를 사왔습니다. 뭔가 엄청 많이 산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많이 사오진 않았네요. 요렇게 다 해서 가격은 163불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한 2주간 정도 먹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선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남편을 데리러 비행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 오기 전에 지금 루비 밥도 사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때 아까 사온 샤브샤브 고기랑 이것저것 같이 해서 하이디라오 브랜드의 요 패킷을 이용을 해서 핫팟 마라탕이라고 하죠? 그거 만들어 먹을 거예요. 저는 요 시즈닝은 그냥 여기저기 브랜드 아무거나 사는데 리틀 10이던가? 리틀 램이던가? 그것도 좀 잘 사는 편이고 요것도 잘 사는 편이고 할머니 그려진 브랜드가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약간 로고 보고 사는 편이라서 그것도 맛있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매웠어요. 어쨌든 요거는 좀 무난한 맛이에요.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할 겁니다. 간단해요. 안에는 그냥 약간 요거 패켓 하나 들어있어서 이거랑 물을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물 얼마 넣으라는 말은 안 적혀져 있네요. 불친절하네. 한 1리터, 1.5리터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넣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요 메추리알도 핫팟에 넣어 먹을 건데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지 모르니까. 전 물은 버리고 이게 먹어봐야겠다. 메추리알 맛이긴 한데 약간 흰자가 조금 단단해요. 약간 색깔은 흰색인데
그 구운 계란? 쫄깃한 것처럼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 삶았을 때 메추리알 식감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맛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좀 안 매운 버전으로 따로 만들어놨고 저랑 남편은 여기다가 고기랑 청경채랑 두부랑 팽이버섯이랑 신옥기버섯이랑 연근이랑 아까 그 메추리알이랑 이렇게 국수랑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오늘이 Fat Tuesday인데 저 이제 근처에 폴리시 분이 하시는 것 같은 베이커리가 있어요. 거기서 푼츠키를 파는데 푼츠키가 폴리시 도넛이거든요. 이제 Fat Tuesday에 폴리시는 약간 푼츠키를 먹나 봐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러 갔는데 다 솔드아웃 돼서 푼츠키는 사지 못했고 요거를 대신 사왔어요. 요거는 이름을 까먹어서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콜로스키 퍼프라는 거예요. 요거는 살구 맛, 요거는 라즈베리 맛 요렇게 두 개 사와서 남편이 내려준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을 거예요. Wait, so I go there? I go there. Let's go. Oh, and then I use. Don't eat all the apples. And I'm still apple. Not bad. Kind of feels like. Oh, no. Oh yes. Okay. I'm with you! You don't get to use your car. Switch so. Oh, God. You need to learn how to use your shield. I got a gun. I'll step on that.